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인텔리안 테크, 하나 마이크론, 비주에프 리테일, 혜성 DS, SC 엔지니어링, 덱스터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셀트리온, 더존 비즈온, 레이, LTC, 프로텍, NC소프트,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대한항공, 유일에너테크, 중앙에너비스, 제노포커스, 일진전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농화성, 포스코, 엠텍 올라왔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시죠. 하나 마이크론, 하나 투어, 머닉 IPS, 넷패스 아크, SK텔레콤, 롯데 정밀화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에서 올라온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또 이슈체크 낱낱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많이 매매하시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부터 계속 나오면서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국방부 공급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휴마시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거고요. 빠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설과 주요 시설물 미국 내 조달처로 신속하게 진단 키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7천억 이상 규모니까 상당히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백신 관련된 이슈 이후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체제 자체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가 박멸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검사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부진했었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셀트리온이 진단키트 관련주다, 요건 아닙니다. 근데 진단키트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다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시젠이라든지 수젠텍 이런 종목들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계기로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킬로나의 식약처 품목허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 3사항에 대한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데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이 돼서 이 레킬로나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신은 나와 있는 상태지만 치료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치료제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모멘텀에 의해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코로나를 제외한 모멘텀이죠. 바이오시밀러 부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10%대 성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유명하죠. 렘시마를 비롯해서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 침투율 자체가 높고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복합적으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보시면 5월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상승 시도한 다음에 눌렸다가 재반등인데 이게 지금 갭으로 뜬 상황이고 매물대가 아직 소화가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30만 원대로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눌림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28만 원 이하 정도 28만 원 이하 정도는 조정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 보셔도 굳이 지금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까지는 최소 32만 원단은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보유자분들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28만 원 이하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의 상승력을 급하게는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들 모두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7%대로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8만 8천 원대 흐름인데 28만 원 이하에서부터 잡아보시는 것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의견 같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셀트리온 이야기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원익 IPS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장비주들이 전
전반적으로 실적은 이제 괜찮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밀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공급처로 둔 반도체 장비주도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익 IPS나 뭐 테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 지금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DRAM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보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DXI 지수라고 볼 수 있죠. DXI 지수가 바닥 찍고 반등 중이고 이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 반도체 대장주 혹은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4차 산업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4차 산업에 주목받는 건 뭐 비메모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국내에서 강한 건 메모리니까.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단독 성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장 장치인 메모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그에 맞춰서 같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역할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반도체 장비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실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올해 연간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반도체형 매출액이 작년보다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고 수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 삼성전자의 낸드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투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원익 I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밝히고 있기로는 반도체 부분에 3년간 200조 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호재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고점을 찍고 한 4달에서 5달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니까 빠른 반등은 아니겠지만 완만한 반등은 가능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 지금부터 반도체 대장주, 뭐 소재 부품 쪽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원익 IPS 오늘 2%대 눌림목 나옵니다. 4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계에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 쪽이 조금 더 짙게 나오면서 좀 눌림목 나오고 있고요. 테스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0.8% 정도 상승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SK텔레콤입니다. 텔레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통신주를 좀 몇 번 언급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G 도입 이후에 ARPU 안정도 진입이 됐습니다. 마케팅 경쟁도 완화가 됐고요. 5G 품질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악재이기는 한데 이거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부분인 것은 네,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당주는 9월에서 10월에 가장 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그렇죠. 배당주를 보란 말도 맞아요. 있잖아요. 쌀쌀해지면 배당주를 네. 봐라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네, 시기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배당주 관심이 꼭 필요한 시기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선은 메타버스 이프랜드라는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본인 아바타가 나오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뭐 밑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실행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SK텔레콤도 이 메타버스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SK텔레콤의 커머스 자회사 중에 11번가라는 기업이 있죠. 이게 이제 아마존 직구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광고 보시면은 아마존 직구한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해외 직구가 이제는 생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직접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을 선제적으로 11번가가 좀 끌어안으면서 SK텔레콤의 실적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멘텀, 배당뿐만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통신사 중에 단연 탑픽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통신주 중에 토픽은 계속해서 SK텔레콤이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고 계신데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세 흐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대 강세고요. 성장 모멘텀까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관심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등락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종목명은 이제 코웨이입니다. 예. 예전에는 웅진코웨이로 좀 익숙했던
그런 종목인데 국내 렌탈 1위 업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보다는 이용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렌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현대인들은 워낙 좀 바쁘니까 렌탈 서비스를 받으면 내 시간도 많이 좀 세이브할 수 있고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렌탈 비용이 물론 싸지는 않습니다만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렌탈 제품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수기뿐 아니라 공기청정기, 가습기, 뭐 매트리스,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렌탈 제품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렌탈 제품은 또 그 재이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재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높은 재이용률이 쌓이다 보면 외형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뭐 아이콘 정수기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BTS랑 모델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콘 정수기가 이제 조금 직수 스타일로 좀 얄쌍하게 나온 건데 그 정수기는 공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없앴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응을 많이 얻으면서 많은 물량이 팔려 나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동남아 지역의 렌탈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TS를 좀 모델로 앞세워서 베트남 지역 내에서 현지 법인을 개설을 했고요. 렌탈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한국도 사실 해외보다는 이 렌탈 서비스가 굉장히 확장되고 많이 널리 쓰고 있는데 해외는 아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렌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도 플러스 모멘텀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코웨이 같은 경우 8월 접어들면서 좀 주가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을 가져가나 이런 또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장은 장중에 5%까지도 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시점도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생각보다 조금 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밑꼬리를 좀 많이 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를 하려는 수요들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이제 77,500원인데요. 네, 현재가 아래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적에 포커스 좀 맞췄습니다. 하반기 안정적인 실적 두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네, 전 고점, 7월 달의 고점이었었던 한 8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인 7만 2천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77,5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부터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7만 2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